50년을 주기로 지구에 접근하는 홀리 혜성이 다시 지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홀리 혜성은 태양 근처에 진입하면서 급격히 밝아져 지구에 가장 근접하게 되는 금요일 밤엔 어디에서나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나 다시 볼 수 있는 홀리 혜성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전국 곳곳의 천문대에는 벌써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다시 오는 거면 내 나이가 78? 우리 완전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다시 보는 거네. 78 부럽다. 난 100 97이다 난 93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야 우리. 전 89 그래도 희망적이죠. 그 누나는 두 번 보기 힘들겠다. 이게 두 번째야. 벌써 한번 봤어. 아, 50년 주기니까 누나는 50년 전에 봤겠구나. 다시 왔네. 순한 표정 지은 거야? 어. 착해 보이지 않냐? 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무섭게 생긴 놈이 무서운 표정 지으면 그러려니 해. 근데 엄청 무섭게 생긴 놈이 씩 웃잖아? 그건 진짜 서늘하다. 지금 둘이가 딱 그 꼴이야. 그럼 웃지 마? 아니야, 됐어. 사진 찍는 목적이 뭐야? 그 방구하러 온 사람들이 그 이 얼굴들 보고는 그 도망가는 일 없게, 응? 그 이런 얼굴들하고도 살 테냐 하는 거잖아. 목적에 딱 맞아. 보이세요? 이전에 사람들이 들어와? 두 사람 얼굴 보고 그냥 가는 사람 태발일 텐데 괜히 오르락내리락 힘드시잖아요. 진짜로 가는구나. 근처로 가는데요 뭐. 자주 놀러 올 거예요. 몇 년 만이야 식구랑 사는 게? 5년이 좋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뭐가 걱정이 돼 식구랑 사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어색할까 봐. 여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와. 바쁜데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 별론데? 왜? 그냥. 아니, 손님 없어서? 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손님도 없는데 문 일찍 닫고 영화 보러 갈까? 아니야, 그래도 영업시간은 시켜야지. 손님하고 약속인데. 아, 그래. 그럼 나 놀러 갈까? 아니야, 영어집에서 둘이 연애하는 거 보기 안 좋아. 알았어. 그래. 그럼 나중에 집에서 봐. 그놈의 영업집, 영업집. 저녁 8시. 찌개가 끓고 있는 집이나 친구들이 기다리는 약속 장소로 모두들 바삐 가는 시간. 장사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그 저녁이 사무치게 그립다. 나 너무 이른 나이에 꿀맛 같은 저녁 시간을 포기했다. 스마트폰 안 하시네요? 혼자 있을 땐, 아니 요즘엔 앞에 사람이 있어도 전부 스마트폰 하기 바쁘던데. 남의 인생이 중독되는 것 같아서요. 스마트폰에서는 다들 남의 인생만 보잖아요. 그러네요. 나도 이제 스마트폰 먼저 끊어야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스마트폰에 더 집착했었거든요. 요즘엔 뭐 어떻게 지내나 밤새 추적하고 저녁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혼자서 밥 먹는 거 오늘 처음 해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네 집이라서 그런가?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처음으로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한 여자. 그 여자와 같이 있어준 나. 오늘은 그걸로 만족해야 하나. 이거 봐봐. 이거 보이는 전화 맞지? 어, 맞는데? 근데 왜 안 돼? 신호가 지지 그리고 그냥 끊기는데? 다시 한번 걸어봐.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안테나가 하나도 안 잡혀. 응? 내 것도 안 뜨는데? 어? 내 것도요. 그치? 전화 안 되지 지금. 왜 그래? 우리 집만 그런 거야? 밖에도 그러나? 이거 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혜성? 혜성? 뉴스 보니까 혜성이 지나가는 3일 동안은 전파방해해서 그 다 이상해진다고. 항공기도 긴장해갖고 움직인다는데. 혜성이네 이거. 별 하나 지나간다고 이렇게 다 엉망이 돼버려? 전파가요 원래 약한 거에도 방해받고 그래요. 일이네. 뭐야? 퀴즈까지 그러는 거야? 혜성이 지나갈 때 소원을 빌면 이뤄진대. 빌어봐.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라고. 여보세요? 왜? 여보세요? 저게 왜 울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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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 없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공중전화 자체 벨 기능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전화국에서 뭐 손보다가 혹시 공중전화로 잘못 걸었을 수도 있...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저 공중전화 언제 떼가세요? 쓰는 사람도 없는데 빨리 떼가세요. 예전에 잠깐 수신되는 공중전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그거였을 리도 없고. 분명히 울렸다니까 내가 받았어. 뭐래요? 통화도 하셨어요? 어. 어떤 여자애가 여보세요? 그러는데 분명히 듣던 목소리야. 에이, 꿈꾸셨나 보네. 맞아. 듣던 목소리였어. 뭔데? 뭐 바쁜 사람 불러놓고. 오빠,
혜성 온 거 알죠? 그래. 왜 안 나오나 했다 그만. 어? 이번에도 소음 빌어야지. 뭐 빌래? 벌써 빌었거든요? 쿨하게 떠나게 해달라고. 누가 떠나? 어디로? 너 또 나 무슨 뭐 저기 아프리카 막 이런 데 보내려고 너 그러지 마 좀. 나요 나. 들어가려고요 미국. 내가 한 2개월 정도 오빠 쫓아다녔죠. 내가 연애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2개월 따라다녀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또 미련은 없는 여자거든요. 그냥 쿨하게 떠나려고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귀엽게 봐줘서 고맙고. 아니 뭐 누가 귀엽게 봐줬다고. 뭐 아니어도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동안 즐거웠어요? 아니 언제 가는데? 혜성이 지구에서 완전히 떠나는 내일 모레. 나도 비행기 타고 떠나려고요. 멋지지 않아요? 혜성과 함께 떠난 여자. 갈게요. 나는 너네 옆집에 살고 싶다. 야! 야 너 거기서! 야 너 어디 오는데! 아이고 진짜. 시간 참 빨라. 처음 여기 와서 두 사람 봤을 땐 뭐 이런 분위기 있는 놈들이 다 있나 그랬는데. 너만 그랬냐? 우리도 그랬어. 머릿속으로는 합자나라 정신 없었다. 이놈이 이렇게 치면 난 이렇게 치울 테야. 나도 이런 허당들인지 모르고. 50년 후에도 저 혜성 같이 봅시다. 꼭. 너나 배신 마라. 형님 그때 되면 정민 씨한테 꽉 잡혀서 우린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민 씨한테 연락 왔어요? 아직. 될 거 아니야. 아무 소리 없고. 이 인간 은근히 밀당해. 선수야 이거. 내가 넘어가나 봐. 1 2 3 1 2 3.